꺼냈고요. 1검 로드오브 잡으면서 2검, 3검, 4검. 어? 근데 뭐야? 아니 그래비 없을 때 킬을 엄청 하신다니까? 어? 좀 위험한 순간? 어? 어? 오! 이거를! 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장인대 장인. 오늘은 또 어떤 장인대 장인의 대결로 찾아왔냐면요, 요즘 핫한 로드오브 장인분이죠. 무려 3500점을 찍었었던 돼지 원챔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? 돼지 장인이시죠. 그럼요 그럼요.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. 몬스터 1 다른 것도 많이 한다기에는. 오케이. 아, 저 시그마도 열심히 하고. 모베님을 상대할 또 다른 장인, 첫 번째 장인대 장인에서 우리에게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던 그 장인이죠. 난 웃긴 고파프 사이 유 저 그 짧은 시간 바로 겐지 장인 암교님이십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장인이 승리를 가져갈지 장인 대 장인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케이 렛츠고. 정답을 맞추실 분은 이 종을 친 다음에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. 한 문제당 0.5점이에요 첫 번째 문제, 오버워치에는 최초의 영웅이 21명이 있었죠? 칠 뻔했네요. 네. 아 오케이. 그렇다면은 22번째 영웅이 신규 영웅인데 22 네? 아나? 땡. 22번째 영웅과 23번째 그리고 24번째까지 영웅은 누구인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나, 둠피스트 솜브라. 땡. 정답 아나 솜브라 오리사. 오 딩동댕동 나이다. 오리사 다음에 이제 눈바니에 주먹 자국이 나오면서 아 맞다 맞다. 예, 둠피스 나올 때 이제 오리사가 바로 묻혀버렸어요. 로드호그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죠? 그렇다면 로드호그의 본명은 뭘까요? 모르겠으면 제가 아는데. 객관식 보기로 드릴게요. 1. 큰코 러틀리지. 2. 왕코 러맛. 마코 러틀리지. 객관식인데 몇 번 마코 러틀리죠? 그 전에는 객관식 아니었지 않나요 이거? 객관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몇 번까지 있나요? 그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. 아 그걸 모른다고요? 아 매치 상단지도 비공개예요? 아 그거 비공개죠. 4번 마코 러틀리지. 오 맞았어요. 마코 러틀리지 이렇게 해놨었습니다. 네 번째에 적어놨죠. 겐지는 오버워치 1 베타 시절 체력이 200이 아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, 루시우와 함께 체력이 몇이었을까요? 250. 땡. 150? 네 정답입니다. 딩동댕동. 근데 나무위키 피셜입니다. 맞겠죠? 나무위키에 적혀있는 거니까. 최대 거리는 몇 미터까지 나갈까요? 30미터. 땡. 20미터. 정답입니다. 야호. 겐지의 또 핵심 스킬 중 하나, 데미지 반사가 가능한 튕겨내기 스킬이죠. 그런데 데미지 반사가 불가능하지만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총 3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답 라인하르 투평타 브리기트 평타 겐지 온거. 오 딩동딩동. 아 늦었다. 암교님이 몸풀기 퀴즈 앞서고 있고요. 바로 그러면 2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2경기 과연 어떤 영웅의 장인분이 캐리력이 더 높을지 브론즈 5명과 팀을 해서 3판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겨님부터 일단 1명 데리고 가시면 되고요. 서윤님 데려가겠습니다. 오 겐지 유저를 데리고 와도 되나요 근데? 전체 채팅으로 뭐 경쟁하신다고 해서. 아 이 멘트가 중요하군요. 또 이제 1순위로 뽑혀가는 명예라는 게 또 있거든요 브론즈 사이에서. 그림자용님이랑 SMU님 데려가겠습니다. 은장 두 분은 쏙쏙 빼갔네요. 그러면 저는 남은 분들 중에서 짬밥이 제일 높으신 곰팡이님하고 자객님 내려가겠습니다. 어, 과연 그 판단 맞을지? 정답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. 아니, 저는 뭐 후시디님이랑 와플님 네. 하겠습니다. 골든나이츠님하고 강호곤님을 데려가겠습니다. 블루팀 대 레드팀이 됐고요. 이 경기 1세트 일리오스 전장에서 시작됐고요. 한 세트 갖고 올 때마다 1점씩 획득합니다. 이 경기는 끌었어요. 아이고 저 주방 가능한가요? 자리 주방 가능한가요? 잘못 들어갔다. 키어만요 까비. 아 튕겨내기 타이밍으로 절묘하게 내렸어요. 너이스 그랩 너이스 잘 세터 잘. 용검을 꺼낸 암교 2검 까지 하면서 첫 탄타 마무리합니다. 브론즈 트레이서 펄스가 있습니다. 메카 터쳤고요. 트레이서 펄스 부착. 아 대참사. 너이스 뭔데. 오 딱 쳐. 오 나이스. 팔아 바깥에 조심. 결골 빠지고 더 힐벨 더 힐벨. 여기 포그 힐벨 힐. 오 힐인데.
막아줄게. 나이스. 나노용건 갈 것 같아요 이번에. 갱지만 바라보고 있어요. 내가 할 일은 나눠주는 거다. 갱지 바라기. 나눠줄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. 트리스 죽던 말도 상관 안 하죠? 하나 쫓아볼래? 하나 나눠. 나눠미. 나이스. 뭐야? 나이스. 뭐야? 2라운드 우물맵으로 왔습니다. 또 우물맵에서는 모베님의 로드오그가 활약할 수 있죠? 괜찮아. 호그 그래 뺀 다음에 아 바로 그쵸 서열 정리하는 모베님의 로드호그. 파라 그래? 나이스. 좋아요. 오 파라를 끌으면서 네 한타 계속 이어가는 모베님 팀 꺼냈고요. 1검 로드호그 잡으면서 2검 3검 4검 파라 신중하게 2발 그리고 2발 맞았고요. 어디 의사 없습니까? 아 힐팩 먹어야죠. 지금 모든 케어가 다 암균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비트 찍어줄 수 있나? 나이스. 아 이렇게 해서 1경기는 일단은 암균님 팀이 갖고 온 상황입니다. 모베님이 일단은 맵을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. 오 혹시 암균님 겐지 어떤 맵이 안 좋나요? 겐지요? 아, 겐지는 다 좋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그렇군요. 아,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고. 로드호그 그래, 지나갔고. 오, 야, 뭔 일이야, 이거. 와, 그쵸. 로드호그 장인들의 특징은 그랩이 없을 때에도 데미지를 잘 넣어요. 와, 그랩 또 끌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, 네, 모베님, 로드호그 장인 팀. 넘어갑니다. 안, 이거 뽕 잡을 수 있나? 잡았어 이미 잡았어요. 메르시 아 로드호그가 궁극기로 카운터 칩니다. 그쵸 로드호그의 궁극기도 있죠. 나노까지 받으면서 와 이거를 이렇게 한타를 흘려 보내네요. 용검 아 또 찼죠. 네 메르시 썰면서 아나까지 썰어주고 오! 근데 뭐야? 아니 그래비 없을 때 킬을 엄청 하신다니까? 바로 견제 중. 오 뭐야 이거 왜 끌려? 아 오잉? 와 겐지를 끌어주는 모베. 오? 시그마 궁이 끊긴 거 같죠? 맥킬이겠지? 아 이거를 꼬마 자기기 한 건 해줬지만 모베 로드하고 궁극기 파괴력이 원래 이렇게 컸나요? 2킬을 하면서 메카까지 터치고 이것 점에서 저지선 한번 형성합니다. 지금 하고 파라고 빠졌어요. 뭐야? 아니 어디서? 됐어. 오 양팀 지금 장인분들 캐리럭 장난 아니고요. 오 캐서디가 지금 화물을 열심히 호위해주고 있어요. 오 캐서디 대 캐서디 만날지도? 만났어요? 아 매트리스 케어 너무 잘 들어왔고. 정면 속이야. 가. 오. 포인트. 호구 가자. 야 이거 똑바로. 아 근데 그 와중에 겐지는 기똥차게 크네요. 시골 나노긴 뛰어볼 수 있어요 한번? 기쁜자 빠지는 거 봐야 돼 무조건. 우리 힐러 쪽으로 써도 돼요 그냥. 멍살았거든요? 실드 걷었네? 시건님? 아 시그마 방벽이 없었나요? 시그마가 죽었습니다. 부활 되나요? 당당한 부활. 당당하게 성공. 그치만 그때나 파라는 뿐거. 파피 나이스. 와 파라까지 아나와 함께 잡아냈고. 서울로 터치할까요? 그러셔도 돼요. 아 나 잔다 미친. 와 치렀다. 잡아야 돼. 잡아줘. 뭐지? 어쩌왔어 겐지. 야 잠든 거였는데. 아 그냥 꺼내버렸어요. 떨쳤어요? 뭐야? 괜히 잡았어요. 모베님이 암교님이 용검을 쓴 타이밍이 아까부터 그랩 없이 되게 킬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. 라인까지 잡아주면서 아 지금 그랩 모션을 이용한 페이크였죠?
겐지 튕겨내기를 빼기 위한 입에서 후신이 나온 용검 뽕검 있거든요. 천천히 가야지. 지금 또 이렇게 앞에 나와있다. 내절하면 뽕검 그냥 써버려요. 일곱. 저기 용검 있다. 아, 초월 있어. 오. 거점에 비비지 못하면서 하바나가 겐지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셨는데, 하바나에서 겐지가 안 좋은 이유는 이 저격수들이 활개칠 수 있어서인데 저격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작전이 안 먹혔습니다. 그래서 그냥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네팔 전장으로 왔는데 어떻게 될지. 어? 중간에 물로 왔어요? 힐벤? 아 그치만 죽었고. 아 두 명이 터져나간 상황. 모베님 외로워지고 있어요. 아, 어 수면총, 힐벤, 아 모베님 억가당해요. 윈스턴 끌어가지고, 아 근데 수면총 그림자용. 와 이게 여섯 명이 다 로드오그만 보니까 너무 고통받는데요 모베님. 와 암교님은 벌써 또 용검 찬 상황. 아나를 잡긴 했거든요. 그래도 그냥 솔용검 팔아. 아 썰었고요. 아나까지 그래피하면서 이거. 아 약간 부담감을 느꼈는지 어 아까 잘 맞던 그랩도 슬슬 빗나가기 시작해요. 모베님의 결국에는 캐리력 대결에서는 아무래도 겐지의 용검을 이겨내기에는 조금 벅찼습니다. 와 씨 뭐냐? 와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. 저 이번 판 잠들어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. 상대가 전부 다 로드오그만 보네요. 살아있는 시간 중에서 힐빈인 시간이 더 많아가지고 이게. 암교님은 살짝 신나셨었는데요 완전? 아유 뭐 저는 뭐 생일파티 했죠. 하바나하고 같이 막 로드오그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. 예 뭐 네, 끌리면 매트릭스 씌워주고 재워주고 힐빈 넣어주니까 뭐 밥상에 숟가락 얹어 먹었습니다. 결과는 펼쳐졌지만 또 1대1 자존심 싸움 이거 못 참거든요. 누가 유리하지? 궁금하네. 문제는 실패가 없어. 소멸전이어서 엄폐물 개수예요. 엄폐물이 많으면 겐지가 유리하고 적을수록 홍건 유리합니다. 아니 겐지 벌써 피 반 달았는데요? 아 멋있다. 오 또 있어. 오 튕겨내기 반응. 아우 맛있다. 아우 맛있다. 뿌리 몇 개? 와 제가 아야 쓰러졌다. 오케이 이번에는 그러면은 역할 교체. 오케이 역할 교체 좋습니다. 호그는 못 이길 텐데. 이게 끝났으니까 말하는 건데 겐지로 호그 못 이기거든요. 오오오오오 좀 위험한 순간. 어? 오 이거를 좀 지금 서로 피 한 대씩 표창 교환. 어, 일단 피 똑같아요. 142 142 치열해요. 와 일단은 쫄리는 턴 한번 넘어갔고 이제 모베님이 쫄리는 턴. 로드 오그 밀어줘. 자 일단 미리 말하겠습니다. 저 나무들만이 달렸습니다 저번에. 그랬었나? 암살 효과는 로드 오그 상당히 어색해요. 오 적극적으로 갑니다 암살 효과서. 오, 일단 바나나를 끊었는데. 뭔가 뒤바뀌었는데? 모베님이 겐지 할 때는 겐지로 로드 오그 이기고. 어디 가셨지? 어디 가셨지? 어 아직 안 왔습니다. 어디 안 갔습니다. 저 우직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. 어 서로 치열한 신경전. 어 서로 치열한 신경전. 와 이겼다. 와 이겼다. 아 나이스.
아, 팔렸다. 다음이 희생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장인대 장인은 제가 랭킹볼 장인분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, 저 더 완벽하게 윈스턴으로 내가 주십시오. 그 윈스턴이 거절할 것 같은데 윈스턴 장인분이 윈스턴. 아, 저 호그라는 거 말하지 말고 내려와주세요. 일단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의 장인대 장인 캐리력 대결에서 겐지 장인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.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장인대 장인 대결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. 모베님도 암교님도 역시 유튜브에서 각자의 장인 캐릭터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 한번 꼭 놀러 가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아, 유바.